저희 주식회사 샤페로는 지난 15년간 GPCR 19를 표적으로 하는 항염증 치료제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노바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항암제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인 임상 2B 3 단계에 있는 코비드 치료제와 IND 1상을 승인받은 치매 치료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끝낸 아토피 치료제 등은 모두 1세대 물질들입니다. 아토피 치료제인 경우에는 미국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코비드2B인 경우에는 2B3가 종료가 되는 대로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아서 세일즈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인 경우에도 1상이 국내에서 종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보다 더 샤페론의 재정 건전성을 안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 합성신약 물질들이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임상 결과들이 가시화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나노바디인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인 에이브링스가 사노피에 인수된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바디 파이프라인들이 조기에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썰물과 물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난 100년간 자본시장에서 겪어왔던 경험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계속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외적인 환경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